미스터 트롯에서 네. 인기 가장 많으셨던 이제 인기 되게 많았죠. 이찬원 씨. 예. 진또배기 이찬원 예. 씨. 이번 좀 사주를 여쭤보고 네. 이제 앞으로의 향후가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려고 예. 제가 사진 지금 보여드렸고 네네. 생년월일은 네. 96년 양력으로 말씀드릴게요. 아, 96년? 네. 11월 1일입니다. 이 이찬원이라는 사주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그 줄을 많이 타고 난 사주고 이 사주는 아마 태몽도 아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딸 같은 태몽을 받았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사주는 관상으로 사람을 전부 안아주는 관상이 있어요. 얼굴은 여자 같은 소녀 같은 입성인데 몸에서는 남자의 그 말을 굉장히 큰 남자.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운 다섯부터 꽃을 피운다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시운 여섯 살부터 금이 내가 탁탁탁탁 쌓이는 사주예요. 그래서 스물다섯부터 스물여섯 일곱이 제일 좋아요. 이 사람 평생 사주로 볼 때는. 겉은 여잔데 이 사람은 내면에는 굉장히 그 사람을 흡수하는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어요. 근데 관상에서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관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예뻐할 수밖에 없는 남자예요.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정말로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는 거. 정말로 결혼을 늦게 해야. 결혼을 일찍 하면은 그만큼 손해가 많고 자기의 자리가 잃어버린다는 거.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이 사람은 가수로 끝나는 사주는 아니에요. 배우 쪽으로도 줄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외려 2021년부터는 의외로 지금은 굉장히 남이 볼 때는 소심할 것 같고 내성적일 것 같고 겁이 많을 것 같고 눈물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강한 남자입니다. 정이 많으면서도 아무한테나 그렇게 정을 팍팍 쏟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원칙은 그 나라의 녹을 먹어야 됐어요. 외려 외국으로 왕래를 하면서 정말 한 자리를 해야 될 수 있는 영역. 근데 다른 거는 다 좋으신데 항식 장 우이장 좀 조심하시고 사주는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 사주에는 돈이 있다면은 기에서 있어요. 이 사람은 관상으로 볼 때 눈 밑으로 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 암기력 이런 쪽으로는 정말로 좋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숫자에 강하고 어느 것을 들으면은 자기가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맘만 먹으면 다 외우는 남자. 그런 면으로는 아주 좋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올해 12월 달 무슨 상을 받으려는가? 상을 받나요? 12월에 이 사람이 상을 받네. 상패를 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네. 12월에? 네. 이 사람은 사주가 그 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밝은 색을 입어야 돼. 청색이라든가 검정색은 아니에요. 이 사람은 핑크, 주황, 되도록이면 붉은 빛깔을 많이 입어야 이 사람이 오히려 얼굴이 살아나고 오히려 운기도 좋고 금전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의외로 사람을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네.